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이 하나온 K리그2 2023 27라운드 경기입니다. 오늘 안산그리너스 대 충남아산의 맞대결을 지금부터 박찬호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식 코치, 인간식 감독이 이제 전에 있었는데 자 이거 괜찮은데요? 헤더 이후에 길다! 정답이었습니다. 시즌 중에 감독이 계속해서 이제 교체가 된다라는 거. 이거 잘 줬는데요. 예. 자, 지연학 먼 거리 처리입니다. 네. 높이 앞 혼자 헤딩으로 볼을 한번 따내 봅니다. 다시 한번 버텨줬고요. 혼자 네. 막아내는 이승빈. 김강국 잘 내줬고요. 두한테 치고 갑니다. 왼발 처리입니다. 이러면서 약간 꺾어줬는데 또 한번 굴절이 일어났고요. 이호인 감아줍니다. 기회죠. 잘해요. 이승빈의 선발. 감겨져 날아갑니다. 헤딩 펀칭. 자, 기회인데요. 슈팅. 이게 이렇게 살짝 벗어나네요. 자, 다시 날아갑니다. 헤더. 들어왔어요. 결국은 만들어냅니다. 이재성. 그렇게 많이 얻어냈던 세트피스 이제야 결실을 맺고 있는 충남아산입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역습 찬스예요. 자, 이거 한 번에 길게 넘겨줍니다. 김혜성 완벽한 쐐기골을 놓지 못합니다. 김혜성. 자, 다시 윤주태 넘겼어요. 골대 윗구멍. 왼쪽 정지혁 꺾었어. 김주태 빠져나오나요. 김주태 빠졌어요. 자, 헤딩 정지혁 다시 올렸어요. 헤딩. 그리고 이 볼을 문현우 골키퍼가 안정적으로 캐치해냅니다. 양 팀의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올 시즌 양 팀의 맞대결은 모두 다 1대0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승리팀은 충남 아산입니다.